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구원군을 보냈던 명은 파병의 여파로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 사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 즉 청나라의 세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홍타이지가 황제 즉위식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겠소? 청과 형제 맹약을 맺는 것으로 정묘호란을 수습한 조선. 하지만 여전히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고 여진족의 청을 오랑캐라고 무시했다.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 현장이다 해. 아! 그런데 꼿꼿이 허리를 펴고선 저 조선의 사신들! 아! 이게 뭐다 해! 스스로 죄를 깨우쳤다면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 조선은 청태종이 즉위식을 치렀으나 동조하지 않았고 군신관계의 요구도 거절했다. 청은 이를 빌미로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청의 신하가 되라는 홍타이지의 요구에 조선 조정은 청과 끝까지 싸워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김상헌의 주전론과 실리를 따져 청에 항복해야 한다는 최명길의 주화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명분과 실리, 과연 조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청의 침략 소식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채 청군에 맞섰다. 하지만 그야말로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 하지만 전쟁 중에도 명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실리를 따져 청과 화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명분과 실리를 앞세운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주전론을 지지하던 인조 역시 점점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실리를 추구하던 최명길은 청에 대한 항복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명과의 의리를 중요하던 김상헌은 최명길의 상소를 찢어버렸고 최명길은 다시 이를 붙여 청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청에 항복한 조선. 인조는 삼전도 나루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고 조선은 청과 군신의 관계를 맺었다. 삼전도 나루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이며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의 강압으로 세운 삼전도비가 지금도 남아있다. 비석에는 인조가 삼전도 수양단에서 항복한 사실이 몽골 문자, 만주 문자, 한자로 새겨져 있다. 주전론자인 김상헌은 청의 연호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아파 최명길은 명의 밀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청으로 끌려갔다. 김상현이 청으로 끌려가며 지은 시조가 지금도 전해진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북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동말동하였다. 7년 정도의 세월을 청에서 볼모로 지내며 수모와 시련을 겪은 두 사람은 이후 모두 조선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두 사람의 생각을 찾아보니 문득 백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려.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돌리기도 한다오.